자, 역사적 기록과 함께 짚어본 어우동의 이야기. 오늘 정말 새로운 게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근데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준비한 설록화를 보시면 아마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 뭐라고 하지? 저거 그 교대에 있는 그 뭐야? 교대 정의의 여신. 네, 정의의 여신. 정의의 여신. 네, 네. 인데 좀 다르네요. 성리학이 있고. 성리학과 그 뭐 어떤 여성분이. 여성이 되게 가볍네요. 칼도 들고 있고.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네. 여성이 굉장히 가볍고. 오른쪽은 어우동뿐 아니라 어우동이 대표하는 조선의 여성들인 것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 성리학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죠. 성리학이라는 성리학. 게 여성의 삶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네. 성리학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애들한테 신분제 질서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왜 왕이고 나는 왜 천민이야?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성리학이거든요. 그때 사실 이제 여성들의 지침서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 내훈이라는 내훈. 이 책은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가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성리학을 아주 집약적으로 잘 모아 놓은 책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어떻게 성리학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굉장히 옥죄 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남편을 아버지같이 섬길 것이나 혹 그릇된 일을 가나였다가 매를 맞는 일이 있더라도 노하기는커녕 전혀 원망해서는 안 된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자, 아, 이제 김세롱 타임이에요. 빡치는 시간. 그럼씨 화나죠. 근데 이게 여자들의 행동 지침이에요? 근데 심지어 매를 맞는 일의 이유가 그릇된 일을 가나였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요라고 말했다가 맞았는데 그거 갖고 화도 못 내고 억울해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참 성리학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조선의 뭐 오랜 전통을 이어간 근간이기도 해, 통치 기념 이념이기도 했지만 이런 거 보면 정말 짱나. 짱나. 진짜 짱나. 너무 짱나. 너무 짱나. 예, 예. 자, 그럼 만약에 세롬 씨 시어머니가 이 책을 가져와서 자, 이거 우리 집 가훈이다. 요거대로 해야 돼. 생에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근데 남편을 너무 사랑해. 그냥 존중할 것 같아요. 아, 대신 떠나가는 나도 존중해달라. 그렇지, 그렇지. 이 시대는 사실 이제 계급적으로도 차등이 심했지만 그 계급 맨 밑바닥에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성에게 정말 모질렸던 시대인 것 같고 이 당시에 모질렸던 여성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또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고 뭘 화살표 되는데 뭘 짚고 있죠? 네,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죠. 바닥에 뭐 떨어져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저 뭘 주웠어. 저 긴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갖고 다니던 뭐 은장도 뭐 이런 건가? 아니, 여성의 그거 빨래방망이? 여성의 오른쪽에 있는. 네, 저거 저 밑에 떨어진 거. 생선 아닌가? 그치? 아, 약간 생선 같아 보이긴 한데. 생선 같기도 하고. 밑에가 좀. 장갑! 장갑. 저거 제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거 팔입니다. 팔. 팔? 맞죠? 팔일까요? 진짜 팔? 이 팔? 여성의 팔을 보면 여성의 팔이 없죠. 그러네요. 더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그림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보면은 더 충격적이에요. 저거는 세종 때 쓰여진 삼강행실도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교과서거든요. 삼강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도덕윤리예요. 충신, 효자, 열녀. 이 세 부류의 인간상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담아놓은 책인데 저 책에 저런 그림이 실려있는 겁니다. 저게 어떤 의미의 그림이에요? 범죄 아니에요? 범죄. 본인이 본인 팔을 자른 거예요. 근데 왜 잘랐느냐? 본인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나는 열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저거는 지금 저 여자분이 다른 외간 남자에 의해서 팔이 잡힌 거예요.
그게 실수든 고의든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잡히니까 아 나는 정절을 지키지 못했어. 내 남편 어떡하지? 네. 남자가 팔을 잡 남자 팔을 잘라야지. 그 하나를 자른다고. 그렇죠. 다 잡은 놈을 잘라야지. 그 사고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 성리학적 사고 방식에서는 무조건 여자 잘못인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네,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정조인 건데 정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인 남자에 대한 정조였던 거죠. 그때 당시에 뭐 의료기술이 발달이 된 것도 아니니까 피를 많이 흘리면 죽음과 연결되는 게 되게 가능성이 죽을 수도 높은데 죽을 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했다는 거는 목숨을 정말 그렇죠. 더 두 번째로 생각한 거네요. 그 여자의 목숨은 아까 말씀하셨죠. 제일 마지막이었을 거라고 생각 그렇게 했던 거죠. 성략을 방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네네. 이게 그림으로 남겨져 있다고 하는 건 이게 특별하게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네. 그게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실제로 팔을 자른 것보다 이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서에 실린 모습이라는 그렇지. 거는 얘들아 이렇게 해 이게 정말 바람직하고 이게 옳은 일이야를 가르치는 거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존경받을 만한 네. 행동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그게 그렇지. 더 섬뜩한 거예요 사실. 조선의 법도를 규정하는 법전 경국대전의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경국대전이 이제 성종의 할아버지 세조 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이제 성종 때 마무리가 되는 네. 책인 건데 기준이 됐었던 거는 대명률이고요.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쓴 책인 건데 그 안에 내용들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법 체계가 완성된다라는 거는 네. 그 나라가 안정적인 질서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법의 내용이 참 타당하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동의를 다 받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 그랬던 조항들이 몇 개가 있어요. 벌써 신하들 46명 중에 42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92% 이상이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성종이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 조항이 바로 뭐냐면은 과부들이 과부라고 하는 건 남편을 잃은 거잖아요. 제가를 하는 거를 금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과부 제가 금지법이라고 하거든요. 남편이 죽으면은 그냥 평생 수전해야 된다. 약간 혼자 살아라 이런 거예요. 심지어 제가를 몰래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를 한 경우에는 그 제가녀의 자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과거 시험을 못 보도록 막아놨어요. 와, 이 자식한테까지 다 제가녀 자손 금고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게 한 거니까 사실상 생계를 다 끊어놓은 거니까 죽으라는 거죠. 네. 그렇죠. 야, 굶어 죽으라고. 아니 신하 46명 중에 42명이 반대를 했는데 그것은? 거기도 다 뭐 사림의 성리학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리학자들도 반대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굳이 이 조항을 굳이 넣어야 되느냐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왜 근데 굳이 한 사람이 꼭 혼자 그렇게 살게끔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부일 경우에 제가가 안 되는 거고요. 이혼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선의 관념으로 따지자면 사실 이혼을 하는 게 더 나쁜 것 같고 사별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요인이잖아요. 근데 사별을 하는 사람한테는 재혼이 불가고 이혼을 했으면 가능하다는 너무 재밌는 사회가 진짜. 이혼도 가능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당연히 이제 보수적이죠. 대단히 보수적이고 웬만하면 이런 경우를 만들지 않으려고 형식상으로나마 국가에서 허락을 해야지 이혼이 가능해요. 혹시 뭐 흔하진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가능했던 시대니까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만한 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혼 사유도 아마 남녀가 달랐죠? 그렇죠. 남편이 여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칠거지약 일곱 개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첫째, 시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것. 둘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셋째, 부정한 행위. 넷째, 질투. 질투? 다섯째, 유전병. 여섯째, 충격받지 마세요. 말이 많은 것. 일곱째, 도벽. 도벽?
도벽. 잠깐만. 잠깐만. 지금 4번, 6번인가요? 4번, 6번. 질투랑 말이 많고 말이 그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기준도 없잖아요.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죠. 질투의 기준은 뭐고 말이 많다. 그래서 부정한 행위라는 말도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부정한 행위. 근데 사실은 행위. 이거 부정한 행위는요. 그 음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성 너무 좋아해도 이혼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남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면 잠깐만.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아 무슨 말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는 너무 하자고 해도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더 열받으실 것 같은데. 또요? 여성이 남성한테 이혼 욕구 이혼을 하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은 뭐냐면 아 그래도 다른구나. 부부 가운데 1인이 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 형제를 때리거나 죽이려 했을 때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아, 여성은 부인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의금 부양 아닌가요? 이게 아... 끝이에요? 네. 그거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혼이 문제가 아닌데 죽이려고 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이혼 못하는 거죠. 와. 와... 성종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경국대전을 완성하는 건 최대 업적이기도 하고. 시기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네. 성종이 아마 스트레스가 제일 심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 1481년에 감교청이라는 걸 설치를 하거든요. 네. 경국대전을 재검토하는 그런 거였는데 1480년 6월 이 시기에 이제 오동의 사건들이 펼쳐지고 오동이 막 양반, 양인, 노비까지 같이 관계됐다고 하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야. 지금 이 경국대전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어쩌면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교부대시라고 해가지고 네. 교형, 목을 졸라 죽이는 거를 부대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처형한다는 거거든요. 보통은 추분까지 기다리는데 그 네. 이유가 이제 좀 뭔가 이 사건들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건데 조선시대 선고 당일 사형은 정말 드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고 당일 바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게 저는 성종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미지로는 성종은 세종을 잇는 성군이잖아요. 맞아. 네. 근데 유독 이 여자인 어우동한테 엄격한 잣대를 내세운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우동이 살아남았어도 성종 다음의 왕은 연산군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큰 산 넘었다고 끝이 아니라 더 큰 산이 오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마 연산군이 가만히 두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연산군은 이와 달리 엄마가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보호도 못 받았고 맞아, 맞아. 그랬기 때문에 연산군 오히려 여자들한테 의지했죠. 그래서 장록수, 장록수인가요? 네. 그 치마폭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오히려 더 죽이 잘 맞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그러네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어우동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전국대전 얘기를 하고 네. 조선시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우동을 혁명가로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